B0415님이 세 분이 생각하기에 이 남자 개그맨은 내가 고백하면 넘어올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 이 정도 자신감 있어야지. 걔는 내가 부르면 와. 오라가라 할 수 있어. 노현 씨 왠지 호빅이 많잖아 갑자기. 예. 뭐 일단은 술 먹이면 다 넘어오는데 좀 독주가 많으니까. 근데 일단 이제 고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상상 연애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누구냐고 고백해서 넘어올 사람 없죠? 없지. 아니, 그러니까 양세형 씨 같은 분은 넘어올 것 같아요? 양세형 씨 아니요 제가 넘어가죠. 매력 있어. 아 그래요? 맞아가지고 넘어가지. 너무 친해가지고. 그 없어요 홍인 씨. 저는 남창희 씨 정도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TV 코너에서 그 중요한 특별한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남자라 보이기 시작해갖고 제가 가끔 이제 여성성을 많이 안 드러냈었는데 조금 드러내요. 그 오빠 눈 높아요. 남자. 제가 고백했는데 개구머니를 안 사귈 거예요. 나는 창이 이용해서 조세호 씨한테 저 어떻게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네. 걔도 웃기다. 조세호 씨도 괜찮죠? 너무 괜찮아. 뭔가 오빠 같아. 조세호 씨는 진짜. 아, 동생인데 오빠 같아. 아니, 동갑인데. 동갑. 그래서 계속 오빠라고 불러요. 세호 오빠, 세호 오빠 했는데 진짜. 그래서 걸리면 때릴 거래. 독특법이라고 나한테. 영희 씨는 없고요. 저는 남자 개그맨은 안 넘어오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고백을 했지만 안 넘어와서 저도 이제 개그 쪽은 뜨고 이제 뭐 저쪽 트로트 가수나 트로트 가수 매력있다. 잘 어울린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희 새칠 좋아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있어 있죠. 근데 누구? 너무나 사이가 좋게 너는 슬리피 좋아서 저는 저랑 박나래 씨는 또 그 옆에 계신 디액션 그 언터처블을 굉장히 보고 있나요? 언터처블 통큼 좋아한다더니 슬리피는 되게 말랐잖아. 그러니까 너무 특별해요. 왜냐면 여태 통 넓은 사람만 만나왔고 좋아했는데 그분을 보고 나서 와 이건 내가 업고 살아야겠다. 약간 이윤석 선배님 보는 느낌이라서 모성애가 발가락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아니 언터처블을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슬리피 씨 옆에 이제 디액션 씨라고 머리 약간 빠박하신 분인데 약간 내 스타일인데 박나래 씨가 또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 한잔 먹자고 얘기했더니 술 끊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빠 제 연락할게 하더니 번호 바꿨다고. 그래서 오빠 번호 바꾸면 힘들잖아요. 단체 문자 보내면 돼. 어려울 거 없어. 그렇게 찰벽을 치는데 너무 좋죠. 왜냐면 개그맨도 가수랑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하게 돼서. 아니 그러면 공연에 초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방문 없더라고요. 듣고 계시면 좀 와주세요. 대처 멀리 사랑합니다. 리피아와. 리피아와.